DA 컨버터 하기 위해서 배선을 할 거고요. 배선할 때는 당연히 전원 꺼지고 내려주시고 이쪽만 내려주시면 됩니다. PLC는 나눠줘도 돼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DA 채널 있죠. DA 컨버터에 24V는 24V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시면 됩니다. A는 A로 가면 되고요. 그냥 쭉 연결하시면 되죠. 옆으로 쭉. D, B는 D, B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 C는 디지털 그라운드. D, C는 DC에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그라운드인가? 데이터 그라운드. 이 DA 컨버터는 반대로 숫자 값을 메모리해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전압이 출력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볼티지 인디게이터 전압 표시기가 있어요. 전압 표시기에다가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채널 1번 채널 1번의 V 플러스를 볼티지 인디게이터의 플러스 쪽 그 아래에 있는 램프에 다시는 게 아니라 위쪽에 다셔야 돼요. 램프는 밝기 그 출력 값에 따라서 밝기 조절이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크게 의미가 없고요. 볼티지 인디게이터하고 밑에 있는 컴단자 그거를 여기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인 순서대로 쭉 연결하시고 하고 채널 1번에 V 플러스를 볼티지 인더게이트 플러스 컴은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16시간, 하루 8시간씩만 하면 어지간히 다 하겠는데 짧긴 짧네. 이거는 그냥 순서대로 옆에서 순서대로 따시면 돼요. 통신라인을 옆에서 순서대로 따시면 되고 채널 1번에 V 플러스에서 볼티지 인디게이터 플러스 여기 컴단자 여기 마이너스 되셨나요? 네. 비슷한 개념이고요. 개념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여기 접속 끊을 거고요. 파라미터 오겠습니다. PLC CC링크 파라미터. CC링크 파라미터에서 지금 접속되는 기계는 두 개고요. 두 개를 연결했기 때문에 이 써주시고 아 혹여나 높아심에서 여기 채널이 국번이 국번 설정에 2번에 스위치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에는 1번 국번, 뒤에는 2번 국번 할 거여서 이 스위치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부분 다 올라가 계실 건데 혹이 안 올라가 있지 않으면 2번 딥 스위치 올리시고 거기 B레이트, 속도 모드도 전부 다 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다 돼 있으실 거야 아마 대부분 되셨나요? 네, 다 돼 있으시면 하드웨어는 세팅 끝난 거고요. 다 끝나셨으면 모듈을 저희가 두 개 연결했기 때문에 두 개라고 써주시고 스테이션 인포메이션 가셔가지고 두 개 다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모트 디바이스 스테이션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어차피 다 7씩 점유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디볼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하시고요. 밑에 있는 이니셜 세팅 1번 국번은 아까 세팅한 거 그대로 쓸 거고요. 2번 국번 2국에 대한 등록 수순을 바꿀 건데 여러분들 교재에 페이지 107페이지네요. 107페이지에 세팅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107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레지스트 프로스듀어 오셔서 똑같습니다. 헥사 상태에서 리모트 X의 18번지 여기서 말하는 18번지는
두 번째 2번 구기 스타트 어드레스가 저 칠판에 써있듯이 X1020 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18을 더한 거니까 1038번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서 말하는 18이라는 거는 2번 국에서 왔기 때문에 2번 국에서 왔기 때문에 1038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RX1038 신호가 ON이 되면 똑같습니다.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어드레스에 2번을 1로 값을 세팅할 거고 프리비어스 셋에서 리모트 워드의 3번은 1값을 내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전과 그 똑같이 same as 두 개 세 개, 네 개, 두 개 하시고 RY 똑같습니다. 이거는 RY19도 ON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X18번이 OFF가 되면은 리모트 Y의 18번도 OFF를 시킬 거고요. 리모트 X의 19번이 ON이 되면은 리모트 Y의 19번은 OFF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처럼 등록 수순을 가기 위한 순서고요. 위에는 DA 컨버터를 쓰기 위한 세팅 값입니다. 출력 전압 범위 뭐 이런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재 10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리모트 워드 라이트의 2번 어드레스가 출력 범위 세팅이고요. 여기다 1값을 줬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볼트로 출력을 한다는 얘기고 여기 3번 어드레스는 홀딩 기능이에요. CPU가 섰을 때도 출력값을 유지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기능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따 다시 설명 드릴 거예요. 다 되셨나요? 다 되셨으면 꼭 엔드 누르셔야 되고요. 꼭 엔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꼭 엔드 누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도 꼭 엔드 누르셔야 됩니다. 엔드 안 누르시면 세팅한 거 다 날라가요. 아이고. 엔드. 자, 이번에는 초기화 요구 신호가 AD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복번에서 오는 그 초기화 요구 신호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CC, DA 초기화 요구 신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X1038 신호. 이게 18 신호죠, 아까. 저희가 세팅했던 18이 X1038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신호를 받아서 초기화 지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화 지시한 다음에 초기화가 지시가 됐으면 알아서 초기화 완료 신호가 뜹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가면 돼요. 요거만 바뀝니다, 요거. 뭐 매뉴얼에 보면은 병렬로 해놨어요. DA 초기화 요구 신호, AD 초기화 요구 신호 병렬로 처리를 해놨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D도 그냥 그대로 갈 거고요. 그럼 초기화 완료가 됐으면 DA는 값을 출력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DA는 디지털 값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여서 F8번 move DA 출력값 DA 출력값 자동 변수로 하겠습니다. 출력값을 CC DA 1 네, 이렇게 요거는 자동 변수고요. 요게 실제 그 2004번 칠판이 있죠. 2번 독에 리모트 라이트 어드레스의 시작 어드레스가 2004번이죠. 이게 1번 채널이고요. 2005번이 2번 채널입니다. 그래서 2004번에다가 값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2000이라고 값을 쓰면 5V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4000 값을 주면은 10V가 나갈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제 이 출력 내보내는 거는 밖에 물리적으로 기계의 어떤 조작이나 동작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값을 출력할 거냐 말 거냐 신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신호가 F7번 코일로 CC 출력 허가가 있습니다. CC DA1 출력 허가. Y1020 어드레스인데요. DA 컨버터의 요 값은 전압 값에 대한 출력이고 이 전압으로 변환된 값을 실제 밖으로 내보낼 거냐 요거에 관련된 신호가 Y1020이에요. 그럼 채널 1번에 대한 출력 허가고 채널 2번에 대한 출력 허가는 Y1021입니다. 하나 더 추가시킨 거. 그럼 채널 1021을 하면은 2번도 출력이 나가요. 물론 여기 값을 2005번에다 줘야 되겠지만 요거는 지금 1번 채널에 해당되는 것만 출력을 내보낸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아 요거만 하면 되죠? 잠깐만요. 메뉴 한번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다른 신호가 있나 한번 볼게요.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허가 됐고 금지. 네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리모트 레디 준비 신호가 있어요. 준비 신호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듈이 준비가 됐을 때 준비가 됐다는 신호가 있는데 그냥 신호 안 달고 출력 내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셔가지고 컴파일 했을 때 에러 없죠. PLC 라이팅 할 거고요. 요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제가 ADDA라고 해서 전송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D드라이브에 앞에 있는 PLC 프로그램 전송이 다 됐고요. 요 프로그램 라이팅 하신 다음에 새로 지금 라이팅 했기 때문에 초기화를 다시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껐다 켤 거고요. 러닝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AD는 그대로 동작하고 있는 거 확인되고요. 잘 되고 있죠? DA가 되는지 확인해야죠. PLC 프로그램 상태 프로그램에서 강제로 모니터링을 하고요. 모니터링 되고 있을 때 DA 출력값에다가 강제로 만약에 2000값 2000이라고 써가지고 셋을 하면은 이렇게 5V가 나간다고요. 여기 DA 출력값 있잖아요. 여기서 Shift Enter 치시면 이 모디파이 밸류 창이 떠요. 강제 출력 창이. 여기에다가 1000값을 넣으면은 2.5V가 뜨겠죠? 1000값을 집어넣으면 2.5V. 여기다가 2000값을 넣으면은 5V. 그리고 3000값을 넣으면은 7.5V. 그리고 4000값을 넣으면은 10V가 뜨겠죠? 10V. 이렇게 안 되시는 분 질문. 요 DA 출력값을 지금 다이렉트로 입력을 했는데 터치해서 Shift F3 온라인 체인지 들어가겠습니다. F5번 SM400 F8번 곱하기 D0를 썼는데 여기 나누기 썼으니까 D1은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확 띄어서 D10번을 쓰겠습니다. 터치에다가 D10번 메모리에다가 값을 입력을 한 거에다가 K40을 곱한 값을 아까 40 나왔으니까요. 40을 곱한 값을 그 DA 출력값 DA 출력값에다가 넣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상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거 지금 에러거든요. 요거 에러거든요. 아 상관이 요게 문제가 돼요. 지금 이제 요거 레이블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되면 요거 32비트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16비트 곱하기 16비트이기 때문에 얘가 32비트를 잡아먹었는데 DA 출력값 메모리가 D1286이잖아요. 그럼 32비트이기 때문에 얘까지 먹어요. 그러면 이거 어드레스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출력값에다 다 바로 넣지 않을 거고요. 출력값 32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 겁니다.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더블워드로 잡힌다고요. 더블워드. 그런 다음에 32비트를 16비트로 바꿔주는 명령어가 워드예요. 워드. 워드는 32비트 데이터를 16비트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A 출력값 32를 DA 출력값에다가 이렇게 뿌릴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상이 없어요. 예, 이제 터치해서 DA 10번에 10.0을 넣으면 여기에는 100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4000 값이 나가기 때문에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출력을 보낼 거고요. 온라인 체인지 했고요. D10번을 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터치해서
BA 채널 1번 전압 출력 해주고 숫자 표시기 하나 잡아서 D10번 썼죠. 그래서 D10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16진수에 표시자리 3개에 소점 하나 똑같이요.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단위는 또 볼트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화면 전송. 어려운 건 아니죠. 방금 전에 여기다 직접 출력했던 값을 40 곱했는데 그걸 터치해서 받게끔만 한 것 뿐인 거예요. 하나 빼먹었네요. 입력값을 줄 거기 때문에 여기 터치해서 입력 허가 누르셔야 되죠. 입력 허가 이거 보냐. 이거 깜빡했네요. 전송이 다 됐으면 터치를 보면 되죠. 터치해서 5.3V를 내보내겠다. 그럼 출력이 나오죠? 4.8V. 나오죠, 출력이. 그래서 앞에 프로그램된 터치하고 요거하고 전부 다 프로그램을 다 보내놓도록 하겠습니다. Save As에서 ADHH 끝에다가 H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장할 거고요. 터치 파일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파일 전송 추가 HHADDAH. 네, 터치 파일하고 PLC 프로그램하고 다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전송했고요. 혹시 해보셔서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해보시고 궁금한 거나 이해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냥 지금 그 설명을 드리면 DA 쪽에 아까 세팅, 파라미터 세팅에서 잠깐만 앞에 봐주세요. 그 CC링크에서 등록 수순에서 다른 거는 설명할 필요 없고, 등록 수순에서 지금 요 부분 리모트 워드에 요 부분 2번 어드레스와 3번 어드레스에 요 값을 줬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104페이지에서 리모트 워드의 라이트 영역인데 요거죠. 2번하고 3번 영역인데 요 2번 3번 이유가 요거 요 2번 3번이잖아요. 여기서 2번 3번이 매뉴얼 상에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날로그 출력 허가 금지죠. 아날로그 출력 허가 금지의 어드레스가 2번인데 그 중에 저희가 1값을 줬죠. 채널 1번에 변환을 허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출력 허가가 아니라 변환 허가예요. 변환 허가. 변환 허가라고 보시면 되고, 출력 허가는 별도로 따로 어드레스가 있어요. 디지털 쪽에. 여기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출력 허가가 여기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PLC 프로그램상에서 아날로그 출력 허가는 여기 Y 출력 허가 신호 Y1020 이 신호가 출력 허가 신호고, 변환 요구죠. 이제 변환을 할 거냐 말 거냐가 여기 어드레스에서 2번 어드레스 변환 허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3번 어드레스는 출력 범위하고 홀드 클리어 영역 설정하는 건데 1값이 설정되어 있죠. 1값 그죠?
1값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게 1값이란 얘기인데 0001이에요. 000 1값인데 채널 1번의 출력 범위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채널 1번을 홀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CPU가 스탑이 돼도 출력값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CPU가 스탑이 됐거나 문제가 있을 때 출력값을 0V로 하겠다. 그럼 클리어 하시면 돼요. 0으로 하면은 출력값이 0으로 되고 홀드에다 놨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CPU를 스탑 놔도 4.8V가 그냥 나가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홀드를 했기 때문에 지금 4.8V가 출력이 나가고 있는데 CPU를 스탑을 해도 그대로 값이 나가고 있다고요. 홀드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저걸 클리어로 해놓으면 CPU 스탑하면 여기 클리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거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때 0값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정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수문 같은 경우는 열면 안 되죠. 닫아놔야 되는 거죠. 문제가 있다고 열면은 난리 나죠. 그러니까 닫아놔야 될 것들은 닫아놔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홀드 할 건지 클리어 할 건지는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따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설명은 끝났습니다.